안녕하세요. 키즈타임스 피플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너무나도 유명한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크리에이터라고 했는데요. 한글을 만든 사람이 되겠네요. 세종 sat on the throne at age 22, at the age of 22, so young. 정말 어린 나이인 22살의 나이에 왕좌에 올랐습니다. 이 throne이라는 거는 정말 이 사실은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건데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왕좌, 왕위를 얘기하는 거죠. The king governed the Joseon dynasty from 1418 to 1450라고 했습니다. 자, 조선 왕조가 되겠죠? 조선 왕조에서 1418년도부터 1450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종 the great expanded the country's border in the north and kicked Japanese raiders out in the south 라고 했네요. 우리는 한글을 만든 분이라는 거가 좀 강한데 이러한 영토를 확장하는 일도 있습니다. 자, 세종 the great 하면 보통 무슨 무슨 대왕 이렇게 얘기할 때 the great을 뒤에 붙이면 되죠. 세종대왕은요, 국가의 그런 국경선을 갖다가 확장했습니다. 북쪽으로. 그리고 일본 침략자들을 남쪽으로 해서 몰아냈고요. Moreover, 이런 일에 덧붙여서 더욱이 The king created Hangul in 1443 with scholars at 집현전, right? 물론 혼자서 한 거는 아니죠. 이 세종대왕은 또한 1443년에 집현전의 학자들과 함께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He ordered scientists to make inventions for his people. 그리고 과학자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위한 다양한 발명품들을 만들도록 명령을 내렸고요. As printing technology progressed, many books were printed. 자, 인쇄 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책들도 인쇄가 되었습니다. We can see his portrait on a 10,000 bill, 그렇죠. 만 원짜리 지폐에서 세종대왕의 얼굴을 볼 수가 있죠. 자, 관련된 크로스워드 퍼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one, a piece of paper money. 자, 돈인데요. 종이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지폐라고 하는데요. 지폐를 영어로 bill이라고 하면 되겠죠. To rule by right of authority. 어떤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다 라는 거죠. 그것을 gover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overn 하면은 as a verb, 다스리다이고요. 여기에다가 month를 붙이면 그렇게 다스리는 시스템, 즉 정부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A line separating one country or state from another.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를 경계를 지어주는 그 선을 얘기합니다. 국경선인데요. border, 경계선, 국경선이 되겠죠. Number four, a useful new device or process. 새로운 어떤 그 장치라든지 과정이라든지 뭔가 새롭게 고안해 된 건데 useful 한 겁니다. 쓸모가 있는. 이런 거 참 있으니까 좋은데 이런 걸 우리가 발명품이라고 하죠. That is called invention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